3기 제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부동산 상해 권리 분석. 그래서 부동산 상해 권리 분석에서 여기서는 제가 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 또 유치권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방송 진행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건저당권이 맨 앞에 되어 있다면 이게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잡았다. 아이고, A 먼저 전입신고는 임차인은요, 전입신고만 먼저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는 이때하고 확정일자 이때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 보증금액은 100%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분의 전세금액이 1억 원인데 아니면 전세금이 한 3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최우선 면제 대상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보니 확정일자 맨 꼬레비를 받아놔서 이러다 보니까 배당금액이 말이죠. 경매 결과보니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나머지 2억은 어떡한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보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말소 기준 권리 찾는데 뭐 여러 수십 시간 걸립니까? 딱 보면, 아예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딱 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짜 안 보이면 돋보기를 봐야 괜찮아. 딱 보니까 건전한 설정 날짜하고 임차인의 전입 날짜 비교해보니까 임차인 전입 날짜 A가 빠르니까 이 사람 낙찰자 인수한다는 거. 여기 1차적으로 딱 1차적으로 걸러고, 그 다음에 C와 D, 너네들은 나중에 아웃이야. 너네들은 이제 배당 받든 못 받든 몰라. 머리 아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것만 우리가 신경 쓰시고 또 나아가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도 선순위 전세권 있는 물건, 그런 물건 여러분들은 선호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약간 저기 선호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론 뭐 대항력 없으니까 지가 뭐 지 전세금 다 받아갔는데 못 받아갔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C나 D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전세금 다 못 받아간다면 말 그대로 낙찰자인데 징징거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집주인 죽여버린다 하면서 집주인 죽이기 때문에 나 이 집에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러면서 임차인한테 이사비용 얼마 달라고 이런 식으로 별별 인간들이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낙찰 받는데 신경 쓰시라니까요. 낙찰 받아가 등기부등본상 내 걸로 딱 돼 있으면 내 거야 내 거. 말 안 되면 112 신고해가지고 순찰차 불러가지고 말이고. 또 말 안 되면 뭡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민사 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뭐 하고, 그죠? 어쨌든 보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보시니까.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큰 소리친데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 하니까, 잭소리가 맞습니까? 잭소리가 맞습니까? 어쨌든 봐가 잭소리 못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그 대원칙이다. 대원칙이다. 일단, 그렇게, 저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인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임차인이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투자 목적물이 주거용 부동산이 뭐 많잖아요. 물론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해 보면요. 예를 들자면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D라는 사람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크게 나와. 그러면 A 저당권 이게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B 전입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응? 그 E라는 사람은 B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에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버렸는데, 낙찰 받고 나서 어쨌든 권리 관계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 요때가 대금 지급 기한이란 말이죠.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요, 권리관계 막 춤출 수 있다고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E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야 E가 대금 납부하기 전에 말이지 A 저당권이 짠짠해가지고 어떻게 저당권이 말소가 되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소 그전에는 A 저당권이 살아있을 적에는 A요 저당권이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게 죽어버렸다. 그럼 뭐 C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한번 말소 기준 권리는 영원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말소 기준 권리는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움직입니다.
뭐 C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B 입장에서 보면 오 나는 C보다도 먼저 전입신고 했잖아. 따라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소위 이제 대위변제 제가 대위변제 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대위변제 해가지고 대신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이 이렇게 갚을 수도 있고 조금 이따 관련 대위변제하고 또 관련된 세대합가 해가지고요. 이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자니까 경매정보지상의 어떤 권리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럼 그 권리는 완전히 픽스, 고정적으로 진행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시기 직전에 등기부동산 한 통 띄워보시고, 그죠? 또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게 되면 기분 좋으니까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동산 한 통 발급 받아 봐도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낙찰자가 낭패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이지, 그죠? 예. 근데 요즘 아마 낙찰 받으신 분들 등기부동산 제대로 발급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네. 예. 안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지금, 막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냐, 먼저 이게, 요건 지금 제가 쓴 졸저, ABC 부동산 경매인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건 번호가, 어디냐, 남부지방법원인데요. 남부지방법원에 99 타경입니다. 이게 옛날 거라서 요즘 이게 경매 정보지에는 안 걸립니다. 예, 지금 현재 스피드 옥션에서는 경매 정보지 걸리는 사건 번호가 2005 타경부터 걸립니다. 예, 99 타경에 55,837호 경매 사건이었어요. 여기 보면 대법원 2002다, 7075호 관련된 판결입니다. 네, 요 대법원 2002다, 7075호 요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남부 요 사건 번호 딱 떠요. 떠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요건 지금 제가 잠깐만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A라는 사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3,600만 원입니다. B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였는데, 이 사람의 전세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했어요. 예? 그 다음에 E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F라는 사람이 짠짠 낙찰 받았어요. 그것도 보니까 낙찰을 받은 금액이 7,793만원. 근데 여기서 이 물건의 1차 감정가격이 보니까 1억 2천만원.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1억 2천만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7,793만원에 낙찰 받았으면 잘 받았잖아요, 그죠? 네. 잘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분이 낙찰 받고 나서 여기 아마 이게 남부지방법원 99 타경이니까 이 당시에는 대금 지급 기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엔 대금 지급 기일이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를 딱 지정했는데 지정했는데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일을 딱 잡아가지고 야 F 이때 너 대금 납부하니까 F는 예설 하면서 대금 납부를 완납해 버렸죠. 완납. 네. 완납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예. 등기부동산 한 통만 딸랑 띄워보면 아주 간단하게, 예, 이렇듯이 이게, 예, 제가 조금 전에 뭐 적어드렸습니다. 대법원 2002다 7075호 이 판결을 이 F라는 사람이 안 만든단 말이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결정은 뭐냐면 법원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요, 적시항고, 재항고, 요거 다 간단해요. 그런데 판결하게 되면요, 원고 피고해가지고요, 원고가 피고한테 싸움 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생성된다는 것은요, 기간이 없어요. 봐가지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고, 4년 걸릴 수도 있고, 몰라요. 봐가지고. 근데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불복한다, 그럼 적시항고, 재항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낙찰 받았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냐 이거지. 불허가 결정하니까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불허가 결정에 불복한다는 거 적시한 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적시한 거에서 내가 또 기각 결정 당해버린다. 그럼 또 대법원에 이제 재항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법원 2002 다 하는 게 다로 나가면 판결입니다. 판결. 아, 판결이고. 또 대법원 2002 마 하면요. 이 결정입니다. 결정. 이거는. 적시한 거, 재항 거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의 어떤 패착이 뭐냐. 그러니까. 이때 대금지가 기일 잡혔잖아. 이때 대금 납부해. 그러니까. 예썰 하면서 대금 납부할 뻔했대. 앞뒤 안 가리고. 근데 예썰 하기 전에 뭐 최소한 더 등기부등본 한 통만 딱 발급받아보게 되면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이분은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뭐 등기부등본 한 통에 500원 했을걸요. 요즘 700원 했잖아요. 그죠? 500원 하면은 모든 걸 딱 끝마칠 수 있는 것을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대법원은 저기 법률심이거든요. 물론 뭐 개인이 했던, 뭡니까, 저 판결, 뭐, 저 소장 그 내용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이걸 법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다 그러면요. 이게 500원으로 해서 사건을 뭡니까, 딱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어머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B, 이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했잖아요. 7천만 원입니다. D하고, 부부지간입니다. B가 부인이에요. 와이프. D가 어떻게? 허즈번드. 남편입니다. 남편. 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세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B와 D는 원래 부부다가 D가 세대주가 되고 B는 뭡니까? 세대원이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D라는 사람의 주민등 원래 이 사람이 D라는 사람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자기 주민등록 빼고 와이프 주민등록만 이렇게 예,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뭐 세대를 분리했던 거예요. 세대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여보 당신 먼저 말이지 전입신고해. 원래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보, 내가 비록 임대차 계약상에는 남편이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봐가지고 내가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주민등록도 있잖아. 임차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의 대항요건 중에 하나인 전입신고에 인정이 된대.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에 그 세대 분리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남편이 이제 다른 데 주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뭐 다시 이제 이 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여보 여보 우리 다시 왔으니까 우리 세대 합칩시다. 이게 세대 합갑니다. 분리했다가 합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세대 합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임차인 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부인이나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 대항 요건이. 그러면 B라는 사람 뭐다 부인으로서 이때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했어. 그럼 전입신고 그 다음 날에서 대항력이 발생돼 버린다고. 예. 물론 임차인인 D 남편의 주민등록은 어쨌든 A 저당권하고 C 저당권 나중이자 뒤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이 부인의 전입신고는 A 저당권보다는 나중이지만 C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빨라 그죠? 빠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상태로 놓고 보게 되면요, 이 임차인들은 낙찰자 대항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A 저당권자 배당받거나 자기네 또 2순위에서 배당받아갈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이 당시에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 보니까 99타경이니까 최우선배 이제 아마 이 당시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보증금 4천에 1,600,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최우선배일 겁니다. 근데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최우선배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렸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우선배도 못 받아.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가지고 우선변제도 없어. 아, 이것도 나아가서 A 저당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해가지고 대항력도 없어. 엄마야, 완전히 7천만 원 그대로 그냥 공중으로 호로록 날려버린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아마 D라는 양반이 조금 더 셌던 모양이야. 이건 대법원 판결에 나온 거 아닙니다. D는 뭐다? 집주인을 찾아가 막 멱살 잡고 치 흔들었던 거. 지금부터 멱살 잡고 흔들었던 거 제 안종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종현이 생각이에요. 막 치 흔들어버리니까 집주인이 한마디 시끄러워가지고 요걸 죽여버렸어.
완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이게 말소 기준권리가 이걸로 뿅뿅 해가지고 이제 후퇴해버리잖아요. 그죠? 씨, 이게 말소 기준권리 된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보, 여보, 당신의 주민등록이 있잖아. 말소 기준권리보다 더 빠르대. 빠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더라. 7천만 원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빵이야.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강제경매 신청이잖아요.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렇게 나와요. 경매 신청. 만약에 경매 신청을 A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면요. 예를 들자 뭐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게 말소됐다. 그러면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도 내가 낙찰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일, 요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금 지급 기일을 안 잡아줄 겁니다. 왜냐면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여보. 입찰 보증금 찾아가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제3자가 이렇게 강제금 신청했다. 강제금 신청하다면 이 건 같은 경우는 대위 변제에 의한 어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빚을 갚았으니까 일단 변제는 변제 아닙니까? 그죠? 또 두 번째 뭐다? 최대 합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나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다? 이게 F라는 사람이 열받았어. 열받아가 말이지. 누가 말이지? 이걸 말소시켰냐 해가지고,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말소시킨 게.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이 뭐냐니까요. 이 낙찰자 모르게, F 모르게, 이렇듯이 저당권을 말소함으로 인해서 F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손해를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그 판결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에서, 이것도 대법원에서, 야, 피고 당신은 일단 원고한테 얼마 손해해줘? 손해배상해줘? 이 법원에 그런 판결문 나왔단 말이죠. 그럼 손해배상해줘? 제가 만약에 피고다 그러면요. 알았어! 그럼 또 뭡니까? 원고가, 야, 법원에서 손해배상해주라고 판결문 나왔잖아! 그럼 알았어! 돈 줘! 돈 없어! 그럼 어쩔겠는데, 봐보죠. 돈이 없다면 어쩔겠는데, 뭐냐,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분이 낙찰 받고 나서 대금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게 제 말씀 듣고 하셔야 됩니다.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기본 좋잖아요. 내 낙찰 받고 막 벌어져서 대금 납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니까. 그래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야 뭔가 이상한 게 막 이게 없어져 버렸대. 없어짐을 해서 이 7천만 원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은 원래 F라는 사람이 입찰할 당시에는 A 저당권이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다더라. 그러면 이 낙찰자는 B 이 임차인의 보증금 7천만 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저기 낙찰자가 부담할 거야 없단 말이지. 그래서 F 입장에서 아, 이 물건은 내가 전혀 부담할 그런 권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슉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대금 납부하기 며칠 전에 말이지. 이게 짠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해서 낙찰자가 7천만 원을 끌어안게 된다면 그땐 그런 사실을 내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확인했다 그러면요. 대금 납부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절차가 그렇잖아요. 내가 허가 결정이 났거든요. 허가 결정이 나서니까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서 대금 납부해 가지고 대금 납부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근데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이게지. 그러면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내가 추가적으로 끌어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멍 때리면 가만 앉아있으면요. 그냥 법원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하더라. 아, 있잖아. 이게 없어졌잖아. 매각 조건이 바뀐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매각 물건 명세상에 분명히 B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걸로 이게 명기가 돼 있다. 왜냐면 최선순위 설정 날짜, A 저당권 설정 날짜 나와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이게 만약에 이때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이 말소됨으로 인해서 7천만 원 내가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매각 조건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야 너네들 있잖아 나한테 매각 허가 결정 내려줬잖아 이 허가 결정 있잖아 이거 어떻게 허가 결정 없었던 걸 해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면요 아주 깔끔하게 땅땅 알았어 취소 결정 내려줍니다. 그럼 이 당시에 뭡니까 등기부등본 발급받는데 500원 그래서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내가 직접 가서 한다 그러면 돈 얼마 들지도 않을 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면 뭐 맨날 그렇잖아요. 모르면은 그냥 어디 법률 뭐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생돈 주고 말이지 응?
돈 줄 건 돈 다 주고 말이지. 맨날 7일에 8일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디 가서 그 내가 경매나 단 한 건만 하는데 내가 컨설팅 할 거예요. 그래도 컨설팅 의뢰를 한다고 손치더라도요, 내가 알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아, 제자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안 속이는구나, 대충 감을 잡아주고, 누구한테 안 당한다니까. 그래도 나가서 법원 경매라는 이런 지식을 내가 내 머릿속에 딱딱 집어넣게 되면요, 최소한도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는 부동산 가지고 누구한테 농간질, 장난질을 안 당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공부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요, 요런, 요 대부분 사건 번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아까 뭐, 남부지방법원 이 경매 사건 번호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대위변제, 뭐, 집주인이 갚았으니까 대위변제는 아니겠죠, 그죠? 빚은 뭐, 대위변제는 뭐, 제3자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빚을 대신 갚을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갚았으니까 일단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고, 누가 채무자가 갚았고, 두 번째, 세대 합가에 의해 가지고, 그죠? 세대 합가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또 세대 합가 나오네. 이제 세대 합가 나오니까, 아, 요건 이제,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저게, 좀 뭡니까? 세대 합가니까, 여기 전입 세대 확인서 해가지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2023년. 2023년 이게 언제 바뀌었나 해봐가지고,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입니다. 1월 12일 날 개정되고 이 날짜 1월 12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는 저기 전입세대 확인 뭐 원인이 됐는데 이제 전입세대 확인서 됐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가 경매 참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경매 참가자가 경매 참가하려 하는 경우에는 뭐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열람료는 얼마? 500원입니다. 500원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법 29조 2, 시행령 49조 2, 시행규칙 14조, 여기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경매 참가할 경우는 세대 전입 세대 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아,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입 세대 확인서잖아요. 그죠? 전입 세대 이게. 전입 세대 확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인천광역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세대주가, 이제, 그 옛날에는요, 전입세대 확인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이게 심시잖아요, 심시, 그죠? 근데 심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해가지고, 이 이름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심개똥 하면 심개똥. 그것도 가로 열고 심개똥이면 심개똥. 한자까지 다, 이 밑에 한자로 다 표시됩니다. 다 표시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 사람이 세대주라고는 했잖아요. 2021년 12월 28일 날이죠. 또 최초 전입자고 보니까 2021년 12월 28일이죠. 날짜 같잖아요. 그죠? 날짜 같으면 세대학과 아니야. 날짜 같다. 근데 봐가지고, 세대주는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최초 전입자가 보니까, 어머요? 2020년 1월 뭐 10일이다. 그럼, 아, 요거 봐라. 세대학과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또 보십시오. 2020년 1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누가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때 2021년 예를 들어 2월 1일 날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1년 12월 28일 날 해가지고 또 누가 이렇게 전입신고 했다. 그럼 봐가지고 여보 하게 되면 세대학과 돼버린다는 거죠. 이래도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실 적에 동거인 포함 나 있는데, 요 날짜 이것만 보시면 돼. 이거. 아, 보시면 날짜 같으면 이제 세대학과 아니야. 예. 이게 우리가 전입세대 확인서 보실 적에 딱 두 가지만 보시라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 이거 보시고, 두 번째는 뭘 보시냐,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나와 있죠? 도로명 주소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원 주소 있죠.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가 있어요. 각각 조회한 결과가 함께 제공되어 오니,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함께 제공해 준대요. 함께 제공되어 오니, 예, 이 보면은, 잠깐만요. 양 주소 조회 결과를
이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그죠? 반드시죠, 반드시. 이게 반드시 모두 확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적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가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날, 서로 상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제 도로명 주소, 이제 아, 그 도로명 주소 해가지고 이제, 예, 확인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 도로명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없어. 근데 집원 주소를 보니까 있어. 근데 우리 집원 주소를 확인 안 했어. 예. 그럼, 근데 그 집원 주소상에 보니까 그 전입한 사람이 예를 들어 세대학과라든지 아니면 또 전입 날짜가 저당권보다 빠른다든지 이런 사실 관계가 나중에 발생됐다. 이게.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항의합니까? 항의할 데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보실 적에 뭘 보느냐니까요. 날짜 요, 같은지 틀린지 그거 보시고. 틀리면 무조건 세탁합니다. 예. 그때 뭐다, 이게, 날짜 틀리다면 밑에 요게 빨라요. 이거 보십시오. 최초 전입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를, 예.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잖아요. 확인하셔요. 안전해서 괜찮아요. 그럼 이게 뭐, 건당 500원씩인가, 뭐, 1000원인가, 1000원 주고,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봐가지고, 그죠? 아이고, 1000원이 아까워? 그럼 더 경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제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걸, 잠깐, 요건 현상, 이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대법원 그, 세대학과하고 대입연제 있잖아요. 그죠? 대입연제와 세대학과. 잠깐만요. 네. 대입연제와 세대학과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고,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안 했대요. 그래서 낙찰자도 멍 때리다가 낙찰 대금을 지급이라는 것은 법원에 납부했다는 겁니다. 납부했다면 채무자는 민법 뭐 몇 조에 해가지고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대. 법원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줘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 낙찰자 입장에서 아, 나 법원에서 이렇게 이런 배상 판결 받았어. 받았나마나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판결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봐가지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쇠가 빠지게. 변호사 비용 해가지고 수임료에서 막 여러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문 떡 만들었는데 말이야. 그럼 대법원에서, 이제 피고 당신은 말이지, 뭔가 돈 얼마 줘라. 줘라. 근데 피고가 돈 없다. 그럼 어떡하겠네. 말짱 꽝입니다. 뭐 돈 없다고 그러면.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자초를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안 하는 방법 뭐다 봐가지고. 입찰하시기 전에, 대금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만 달랑 발급받으시면요. 요건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발급받아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대학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저기, 이건 좀, 세대 연람 확인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릴게요. 고향인데 2019 타경에, 잠깐만요. 2019 타경에, 9121. 이거 했네요. 세대 일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건 좀 보니까, 제가 전입 세대, 이거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전입 세대 일람 해가지고, 이제, 전입 세대 일람에 있는,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니까요. 이거는요, 이게, 요런 경우가 이제 세대 합가에 해당될 수 있다. 뭐냐면 어떤 거냐니까. 3번에 보니까 이 당시에는 100땡땡은 나 있잖아요. 그죠? 100땡땡. 또 이게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는 이게 이 주민등록법 자체가 개정되기 전에는요. 전입 세대 일람 내역서를 확인하셔가지고 반을 쭉 쪼개세요. 그래가지고 좌잖아. 좌. 좌와 우가 있습니다. 비교하세요. 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김모씨. 사람이 같으면 전입 날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번 같은 게 백모씨인데 우측에 보니까 김모씨야. 그러면 전입 날짜 틀려요. 백모씨 좌측 보니까 2019년 3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김모씨 같은 게 2018년 2월 22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니까 2018년 2월 달이고
이번 같은 게 2019년 3월 달인데, 요 사이에 뭐, 저당권이라든지, 어? 가압류 이런 게 딱 버티고 앉아 있다면은, 이걸로 보게 되면은 낙찰자는 대항을 못 하는데, 요걸로 보게 되면 낙찰자는 대항을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뭐다?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죠?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요걸 제가, 잠깐만요. 이게 2010 토경 보면 안 되고,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동부 3개 한번 볼까요? 동부 3개 해가지고, 2021 타경, 2022 타경으로 한번 볼게요. 2022에 이게 잡히나 모르겠네요. 요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세레일라 나와 있잖아요. 이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자료에서 보셨듯이 전입 최대 확인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전입 날짜 요거 하고 최초 전입자 보니까 2020년 4월 16일 같잖아요. 이때는 세대학과 전혀 아닙니다. 세대학과 전혀 아니라는 거. 또 밑에 이거 보니까 여기는 뭐 담당자 의견해가지고 민원인 신청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도로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 집원 주소상에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또 언제입니까? 8월 2일이네요. 그죠? 8월 2일 날에는 소멸기준권리 유형별 분석에 대해 가지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례 사건을 가지고 아마 요건 아마 8월 1일날도 경매 진행에 된 물건도 있을 겁니다. 8월 1일자이고 8월 7일자도 있으니까 그 사례를 가미해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죠. 정말로 더워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낮에 잠깐 밖에 나갔다 오니까 완전히 막 팽팽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